대선순위에 지치지 않는 심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존재감 있는 서울시당을 만들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원의 험지에 우리 당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서울시당에 앞장서 호남을 챙기겠습니다. 서울시당을 정책시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네트워크 서울시당을 만들어 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당이 내년 대선 승리에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영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승리의 리더십으로 당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당은 동지 여러분, 이제 내년 대선이 오늘로 487일 남았습니다. 내년 12월 19일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487일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팀플레이를 해야만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은 동지 여러분과 함께 완벽한 팀플레이로 내년 대선 승리에서 서울시당이 앞장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부르는 대선후보 경선으로 당원과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2002년 혁신적인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과감히 도입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더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영주가 혁신적인 대선후보 경선 프로젝트를 주도하겠습니다. 대선후보를 부르는 대선후보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밀한 전략과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당이 앞장서 집권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3기 민주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487일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 돼 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나갑시다. 저 김영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승리의 덩크신을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덩크신을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